뭐 예고하신 대로 클래식 5의 시리즈인데 값 오르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식 5 텔레캐스터 모델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가 50스였죠? 네, 이번에는 커스텀스? 네, 커스텀스. 그냥 커스텀입니다. 네, 63만 7천원으로 3만 8천원이 더 비싸고요. 지난 시간 모델보다 훨씬 메이드 인 이쁘게 차이나 생겼죠? 모델입니다. 네, 오늘 뭐 김병호의 문화살롱 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쭉 네.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좀 어떻습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어우, 아까 거랑 한번 뭘 비교할 수 비교할 수가 없는 없네요. 아까 4.22kg. 네. 엘더바디의 메이플 C쉐입, 모던 C쉐입 넥,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네.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 헤드, 1.625인치 빈티지만. 41.3mm 너트 너비의 신세틱 본넛, 그리고 241mm 지판 공결 반지름의 21프렛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 커스텀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포지션, 픽업 셀렉터 장착되어 있고요. 3 세대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스레디드 스틸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게 스틸 배럴 요거 깔죽이죠? 네, 깔죽이. 2013년 7월에 했으니까 3년 반 정도, 네,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그런 리뷰네요. 근데 이게 지난 시간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대박이에요. 올라가고 있어요. 4.5, 4.5예요. 그 당시에 4.5, 4.5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요. 되게 뭐 좋았나 엄청 보다. 좋았나 봐요, 사운드가.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한 텔레캐스터, 저는 텔레 두 얼굴 이렇게 네, 드렸는데 뭔가 대단하게 숨겨져 있나 봅니다. 네, 일단 사운드 듣기 전에 김병호의 문화살롱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정떠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건데요. 김병호의 문화살롱 LP 편. LP 편인데요. 이제 비틀즈 앨범도 보셨고 그냥 일반적인 앨범도 보셨는데 간과할 수 없는 밴드가 있죠. 레드제플린입니다. 그렇죠. 간과할 수 없죠. 자, 이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피지컬 그래피티인데요. 네. 레드제플린 7집인가? 이게 피지컬 그래피티인데요. 뉴욕에 있는 어떤 아파트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예, 신기하죠. 네. 더 신기하겠습니다. 이게 더블 앨범인데요. 네. 빼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와. 예, 구멍이 와. 뚫려 있죠. 이렇게 돼 예. 있네요. 그래갖고 속지를 앨범에 하나 들은 걸 갖다가 꽂으면 네. 다양한 진짜 피지컬 그래피티를 볼수 있습니다. 이걸 꽂으면 이거 잘못 꽂으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 장면이 나오고요. 요 장면이 나오고 그렇군요. 이렇게 뒤로 꽂으면 뭐또 네.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렇군요. 뭐 중간중간 보면 막 자기 멤버 얼굴도 있고요. 네. 뭐닐 암스트롱도 네. 있고요. 뭐 엄청 신기하네요. 엄청 시그 또 피터 그란트네 매니저고요. 네. 뭐 이렇게 있고 또? 또 여기 네 가지를 연출할 수 있죠. 이렇게 갖고 이거 꽂으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뭐 할머니도 있고 뭐 존버넴도 있고 이렇게 있고 다 있고. 이게 속지를 꽂으시면 이것도 꽂을 수 예, 있는 이거 거죠? 또 어이구구구구구구.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그 유괴범이 신문을 쭉 잘라 가지고 이렇게 아, 한 것처럼 네네네. 어쨌든 판자켓에 비디오 같은 게 없으니까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요걸 아주. 꽂으면 이제 앨범 타이틀이 나오겠죠. 네. 와, 신기합니다. 피지컬 그래피티 네. 이렇게 나오죠. 아, 신기합니다. 작품성이 아주 처음 보지? 뛰어난, 네, 거는 그런, 네, 예. 앨범 자켓들이 뭐 이렇게 많았네요.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갖고 노는 거죠. 뭐 네. 놀게 없으니까 정말 뭐 그렇고. 갖고 놀 예. 만한 그런 근데 장난감 같은. 이게 오리지널 판이고 네. 이제 미국에서 발매된 거고요. 그또 고품질의 판이 있습니다. 아, 일본 판인데요. 보물 창고네요, 정말. 이게 이거는 레냐 스키나드 그러니까 컴필레이션 앨범이고 네. 편집 앨범인데 일본에서 제작한 겁니다.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제작하고 이거는 레냐 스키나드 디스코그래피에 없습니다. 이 판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참 잘했죠. 이렇게 이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아, 이 사람 PV앰프 쓰는구나. 이게 갖고 PV앰프 맞죠? 네. PV앰프 있고 하몬드 올겐 위에다가 무그를 올려놨고요. 네. 무그 있고 여기가 무슨 신디사이저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 이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겠죠? 이게 다 PV네요. 네. 다 PV이고 드럼은 루드윅 같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소노 아니면 루드윅 같은데 여기는 멤버들이 앉아 있고 뒤는 없네요. 그렇군요. 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어떤 악기를 쓰느냐 막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런 데서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는 예, 그런 걸 거잖아요. 먼데 이 속사진은 커야지 멋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진짜 훌륭하네요. 예, 야. 이건
비디오 보는 거보다 네, 와, 사진에서 프리버드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야 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건. 이런 재미가 있군요. 이런 LP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네. 뭐 속에는 그 일본답게 비닐봉지에다 싸갖고 이렇게 네. MCA 오우. 레코드 이렇게 갖고 예쁘게 넣어놨고요. 네. 그 일본 라이센스를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속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가사가 다 써 있어. 풀 가사가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거 다 써 있어. 원, 투, 쓰리, 나와테. 아, 그러네요. 다 써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오 마이 브레지, 뭐 브리즈, 뭐 이렇게 네. 다 써 있습니다. 네. 그걸 듣고 따갖고. 네. 그렇군요. 속지가 잘 돼 있어서. 속지가 잘 돼 있어서. 네. 오래 이거 그러니까 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든가 응.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듣고 따달라고 듣고 따달라 그러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벤 헤일런 데뷔 앨범인데요. 샤벨 스트라토캐스터 들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보면 데이브 리 로스가 나름 섹시한 폼을 잡았다고 잡은 거예요. 네. 네. 77년 판이고요. 네. 뭐 속에 이렇게 있는데. 참 젊었죠. 와, 어리 어우 털 봐. 아우 더러. 야, 털 장난 아니네요, 네. 정말. 자, 이걸 보시고 네. 이렇게 판에 뭐로 써 있잖아요. 네네. 원래 written by Edward Benell, Alex Benell 이렇게 써 있고 뭐 써 있잖아요. 뭐 이렇게 써 네. 있는데 이거를 아, 신기하다. 이게 뭐 몇 글자 안 써 있지만 뭐 별로 필요 없는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디자인은 누가 했고 뭐 모르잖아요. 누구 누군지. 근데 이걸 다 외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집과 다른 점을 맞춰봐라. 아. 그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멤버 이름 써 있는데 뭐 좀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옛날 이런 거 물어보고 막 맞히기 노래하고 그랬는데 왜 인터넷이 없으니까.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데이브 리로스가 아니라 데이비드 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데이비드 로스라고 써 있네요. 네, 데이비드 네. 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얘가 좀 돈을 벌고 나서 아 좀 이름 좀 거창하게 하자 데이비드 리 로스로 하자 해갖고 이 집부터 바꿨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데이비드 로스였군요. 네, 데이비드 로스였습니다. 더 있어 보이게 바꾼 네. 거였네요. 데이비드 리 로스가. 예 네. 네, 여기 뭐 써 있네요. 유리얼리 감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유리얼리 감미. 이건 킹크스의 노래입니다. 네. 이 데뷔 앨범에는 좋은 노래가 엄청 많아요. 그 아이스크림맨, 뭐 러닝 위드 데블, 뭐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데. 워낙 킹크스 팬이다 보니까 에드 반 헤일런이 그 매니저한테 우겨서 난 죽어도 킹크스 노래로 데뷔할 거다. 그래서 유리얼리 감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유리얼리 감미를 킹크스 노래가 아닌 반 헤일런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혹시 LP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끝.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 문화살롱 LP편 시간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아 참 저는 이제 집에 LP 턴테이블 지금도 들으세요, 선생님? 예,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집에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LP들은 거의 그런 거 있죠. 클래식 네, 앨범들, 네, 클래식 뭐 가요 무슨 트로트 모아놓은 모음 네. 앨범 뭐 그런 게 몇 장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만 좀 집에서 좀 들어보고. 그런데 아. 이거 LP가 뭐 진짜 추억을 자극하는 소리는 되겠지만 집에 턴테이블 있는 것도 그렇고 엄청 번거롭습니다. 네. 그걸 올려놓고 다음 노래로 좀 넘겨라 그러면 이렇게 탁 누르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부지지득득득득득. 맞아. 예. 저는 이제 되지도 않아요.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소주나 좀 먹고 이렇게 탁 해도. 예. 맞아. 이게 진짜 처음에 여기 잡아갖고 놓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부지지지득. 나중에는 이거 라벨이 붙어있고 거기 곡목이 써 있는데. 네. 그게 많이 듣다 보면 이렇게 변색되거나 뜯어지거나 해서 없거든요. 네. 걔도 이 골 파인 거 보면 대충 알아. 아, 이 노래야, 이 노래. 세 번째야. 아. 박사죠? 아. 박사가 되는 네. 거죠. 그 LP 골.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네. 그 한 10m 전방에 봐서도 야, 세 번째 한 가운데에서 거기가 벤 헤일런이야. 찾을 수 있어요. 그 시절만에 또 그런 네, 감성이 있었네요. 감성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문화살롱 LP편 잘 여행해봤습니다. 네, 오늘 클래식 바이브 텔레캐스터 커스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것도 아. 우리 참 저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샬로만 살짝 들어보죠. 기본만 딱 듣고 갔다 네. 오죠. 네. 오, 이래서 참 좋구나.
우호우. 아주 어우 우호우. 야, 매콤하고 힘있고 아주 좋네요. 사운드. 자,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뿅. 하나. 더더욱이나 모르겠는. 네, 비슷한 테마로 지금 마샬로 쳐드렸는데도 네. 더 모르시겠죠? 네, 오히려 이게 더 좋게 들리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네, 이걸 요거만큼은 더 좋게 들리셔도 질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진짜 잘 만들었네. 아, 이게 좋네요. 네. 어. 이게 지금 새거잖아요. 네, 익스트림 새건데 이 좀 길만 들이면 길만 들면 네.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유 자금 있으면 요 너트 가시고요. 어. 너트 갈고 아. 픽업 같은 건 안 가셔도 되고 아, 네. 그대로 치고 이렇게 좀 아 이거 노브도 더 고급이야 팬더보다 네, 이런 거 뭐 가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트 문제는 너트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트도 뭐 그다지 딱히 뭐. 뽀개지면 가세요. 뽀개지면 네. 네. 어, 신청 검사를 저희가 안 했네요. 아, 신청 검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8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렇겠죠. 맞네요. 그렇고요. 정확하게 98이고요. 무게가 가벼워요. 그렇다면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자, 무게 몇 대? 몇? 3.6141. 네. 비슷하네요. 왜? 그러게요. 뭐 중간 언저리 떨어지지 않을까? 네. 5 몇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지금. 것 같기도 하고요. 6141. 짜잔. 45. 우와. 선생님 진짜 잘 맞추십니다. 아깝다. 3.45. 예. 이건 몇 뭐 42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피카드 포함 46이네요. 46. 여기 12플러시 6이고요. 요건 좀 얄팍해요. 네. 이것도 한 73에서 4 아닐까? 그러네요. 73입니다. 73. 네. 그 오리지널리티도 있고요. 이게 잘 만드네. 이게 처음에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스퀘어 가격 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네. 뭐 우리 뭐 조금씩 해서 뭐 보급품이니까 뭐 맛을 많이 느껴보게 하자 그래갖고 막 좀 뿌린 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제 값을 좀 받아봅시다 이런 걸로 그런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러기 전에 빨리 빨리 사야 되는 네. 좋은 악기. 오 마샬. 좋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A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소리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네. 야 이거 힘든데 이렇게 만들기. 커스텀이라는 딱 그 말에 네, 딱 부합하는 그런 퀄리티와 안정감과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기타네요. 시청자 한줄평을 하나. 시청자 한줄평. 네. 1752화 제임스 드루사트 엔틱 실버 스네이크 스킨 픽가드 스테로매틱 네. 네, 모델이었는데요. 이 밑에 비바라 비바님 저번 트루사트 시리즈보다 정말 확실히 좋아졌네요. 뭐 디자인 쓰레기 같은 디자인인 취향인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를 이제 고철 같은 그 느낌을 쓰레기 같다고 네. 이제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나무의 느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한 줄평 실험적 시도의 올바른 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정말 실험적인 프렌들이요. 그래서 왜 기타들을 또 너무 쓰레기 같다고만 보지 마시고 또 또 하나의 브랜드의 매력으로 잘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 못 맞히셔도 질르셔야 되고요. 네. 맞히신 분도 질르셔야 되고요. 네. 가격 차이가 워낙 나니까. 네네. 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옳는 데니까 질르셔야 되고요. 네. 그냥 뭐 사면 초과네요. 지를 수밖에 없어. 지를 수밖에 사면 초과. 예. 네. 그걸 한 줄평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러죠, 뭐. 네. 사면 초과. 네, 사면 초과. 지를 수밖에 없는 네, 지를 사면 초과. 네. 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 이거는 이제 사면에서 네, 사면 텔가 뭐 사면 뭐 클가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저도 정말 양질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거기다가 무게도 적절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38,000원이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38,000원어치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느낌이에요. 마지막 황제 텔레. 네. 네. 이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2017년 하반기만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성비가 아닌가 네. 싶네요. 네, 몇 대? 몇? 그다음 9.0. 네, 9.0. 옛날 점수와 네, 똑같네요. 그대로입니다. 4.5, 4.5에서 그대로 올라왔네요. 왜 4.5 줬는지 알겠어? 예, 네. 좋아요. 네. 사운드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클래식 5 리바이벌 시리즈 같이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앰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앰프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해왔어요 시리즈인데. 네. 사장님, 기대하십시오. 사장님이 좀 잘해왔어요. 잘해왔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좋은 앰프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사장님이 해온 앰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